하와키에게 다가온 에이다는 전능이라는 신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인간의 기억을 조작해 보루토와 카와키의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카와키를 나루토의 아들로 기억하고 보루토를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게 되죠. 시카마루는 에이다에게 교신을 걸어 나루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다로부터 온 대답은 보루토가 나루토를 살해했다는 말이었죠. 카와키가 에이다의 멱살을 잡으며 거짓말하도록 시킨 것이었습니다. 시카마루는 즉각 교신을 통해 보루토가 7대 호카게를 죽인 범인임을 전파하죠. 그러나 에이다의 능력에 당하지 않은 두 사람, 스미레와 사라다. 스미레는 시카마루의 전파 내용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챘고 조금 전 하늘 위로 퍼졌던 빛에 대해 안 좋은 예감을 느꼈죠. 전파 내용을 들은 사라다는 큰 충격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미츠키는 보루토를 죽이겠다며 자리를 떠났죠. 시간이 멈춘 이 공간에 봉인된 나루토와 히나타, 카와키는 보루토와 코드가 죽기 전까지는 봉인을 풀지 않겠다. 그것이 호카게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에이다는 그런 카와키를 바라보며 탐탁지 않아 했는데 한편 사라다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사스케, 괜찮냐며 상태를 확인하자 사라다는 울먹거리며 미츠키가 이상해졌다, 보루토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지만 사스케는 미츠키가 그러는 이유를 알겠다며 보루토는 카와키를 죽일 뻔했다, 나루토와 히나타의 사건도 보루토의 지시기 때문에 적으로 취급했죠. 그가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빠마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에 사라다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채는데 그때 스미레로부터 1대1 교신이 왔고 그녀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왔죠. 한편 도망치던 보루토 앞에 초초의 부분 배화술 공격이 가로막았고 결국 그림자 묶기에 당해버리고 마는데 시카다이 팀이 보루토를 막아섰죠. 그들도 보루토를 카와키로 인식하여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제정신이냐고 시카다이는 물어왔죠. 보루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레는 자신의 추측을 전하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분명 에이다의 짓이다, 그녀가 사람들의 기억을 바꿔버린 듯하며 매혹 능력에 당하지 않던 우리들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죠. 에이다가 카와키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을 사용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다는 너무 끔찍하다며 왜 항상 보루토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일 있냐며 걱정하는 사스케에게 사라다는 아빠의 망토를 붙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루토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속고 있다, 호카게님을 죽이는 끔찍한 일 따위 했을 리 없다고 외치자 사스케는 자신은 보루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어떠한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루토가 카와키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자신은 어서 가봐야 하기 때문에 사라다에게 어서 마을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사라다는 망토를 더욱 세게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떼를 쓰겠다 말하고는 제발 보루토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라다의 눈에는 만화경 사루난이 발현되어 있었죠. 사스케는 그 눈을 보며 놀라게 되는데 한편 시카다이 팀과 대치하던 보루토에게 내면의 모모시키가 말을 걸어옵니다. 어서 눈앞에 있는 녀석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네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보루토는 닥치라며 모모시키를 거부했죠. 모모시키의 의지가 카마를 발동시켰지만 보루토는 힘껏 버텨내며 친구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너에겐 이미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너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적일 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없다, 모모시키는 자신에게 몸을 맡기고 보루토에게 영원히 잠이나 잘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사스케가 나타나 보루토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째서 사스케 씨가 보루토를 구한 거냐며 당황해했죠. 사스케는 보루토에게 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기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는 나루토의 집에 방문했고 녀석과 처음 만났다, 그는 나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짧은 시간에 나선환을 마스터했다, 우리는 모모시키와 싸워 이겼고 나루토를 구했다고 말했죠. 그 소년의 이름은 카와키, 나루토의 아들. 사스케 자신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말하는데 그들은 마을을 넘어 당장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장소에 도달했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를 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도와주었는지 보루토가 묻자 사스케가 말하길 너는 내가 카와키에게 준 서클렛을 하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내 안에 모모시키가 있음이 느껴진다,
카와키에게 봉인되어 있어야 할 녀석이 어째서 너의 안에 있는지. 사스케는 아직도 보루토가 의심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서 끌어나오는 어떠한 힘이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말했죠. 자신의 기억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을 믿기로 했다. 사스케는 사라다를 믿고 목숨 걸고 보루토를 돕겠다고 말하죠. 그때 보루토 앞에 날아온 에이다와 데이몬. 에이다는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보루토에게 사과했습니다. 카와키를 돕고 싶었던 마음에 잠재된 힘이 발휘되었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보루토가 말하길 이것이 카와키가 발휘했던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외로움은 카와키가 어릴 적부터 느껴온 것들이겠지. 예전엔 녀석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카와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자 사스케는 과거의 나루토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마을 사람 전체가 거부하던 존재였다. 하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한 끝에 모두가 존경하는 호카게가 되었다. 보루토가 진정한 나루토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죠.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모모시키는 몹시 당황해하며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이런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보루토에게 놀라게 되는데 그때 보루토가 모모시키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내겐 아직도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칠대오카게 우즈마키 나루토의 피 그리고 엄마의 휴가의 피도 흐르고 있으며 심지어 할아버지는 4대 호카게이다. 나는 불의 의지를 잇는 나뭇잎의 닌자이다. 카와키는 모모시키를 해치우기 위해 스스로 동료를 해칠 살인자가 될 각오까지 했다. 보루토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카와키가 살인자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말하고는 내가 더욱 강해져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말하죠. 에이다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만회할 순 없겠지만 보루토가 마을로 돌아오기 전까지 찾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카와키나 시카마루가 요구해도 보루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 거라 약속합니다. 자신 역시 카와키를 겁쟁이처럼 만들어버렸다며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죠. 보루토는 에이다에게 사스케시를 설득해준 사라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말합니다. 꼭 다시 마을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말이죠. 데이모는 보루토에게 더 강해져서 돌아오라며 자신과 진심으로 싸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다고 합니다. 사스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닌자 무리가 쫓아올 거라 말했죠. 보루토를 찾아 죽이겠다는 카와키 그리고 역시 보루토를 죽이겠다 말하는 코드. 보루토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보루토 코믹스 80화 내용 알아봤는데요. 다음 챕터는 3개월의 휴재를 거쳐 8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왠지 2년 후의 미래 이야기로 돌아올 것 같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카무이!